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매일의 애드센스 수익입니다. 수익 인증입니다. 자, 어제 수익은 얼마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드디어 2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 20.27달러입니다. 자, 그제 수익이 19.34달러예요. 그러니까 애드센스 승인이 나고 첫날에 수익이 6.18달러였고 21일, 그 다음에 22일에 19.34달러, 그 다음에 그제죠. 23일 20.27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3일 동안 총 수익이 45.79달러고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좀 무식하게 개미처럼 그냥 머리 많이 안 쓰고 열심히만 해도 하루에 19달러, 20달러 전후로는 광고 수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광고 봐주시는 분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컨텐츠 많이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린 영상은 749개고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진 건 2018년 3월 19일이고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건 한 8월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7월, 8월 정도였고 9월인가 10월 정도에 그 애드센스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약 한 달 반인가 두 달 정도 만에 광고가 12월 22일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애드센스 대승인 날 광고 떨어졌고 그 다음에 유튜브 파트너로 요거 됐고 그리고 그때부터 3일 동안 수익이 45달러 정도입니다. 느낀 점은 진짜 어마어마해요. 진짜 대단해요. 이런 시스템을 개인의 생각 어떤 자신의 생각이나 뭔가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 시스템이 전 진짜 정말 놀라워요. 저는 이제 장사도 많이 해보고 자영업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특히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죠. 커뮤니티 하면 애드센스 거기에 광고 달리고 그러면 어차피 유저들이 글 쓰고 하는데 거기에서 광고 수익 나오고 하니까 뭐 좋지 않냐. 오우, 커뮤니티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활성화된 커뮤니티를 꾸미기까지 그러니까 광고 수익이 실제 나오는 활성화된 커뮤니티를 꾸미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사람들을 계속 늘려야 되잖아요. 일반 그 포털에 들어가 있는 카페 같은 경우는 아예 수익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뭐 물론 입점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받는 그런 수익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광고 자체는 아예 수익이 거의 안 되고 하지만 그러면 개별 사이트를 만들어서 커뮤니티를 운영한다 그러면 사람을 모으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사람들이 오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뭐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활성화시키는 걸 유지해주는 거 그러니까 뭐 트래픽을 그 감당해주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걸 활성화시켜서 그걸로 광고 수익을 얻는다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뭐 이렇게 주절주절하고 생각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루에 20달러씩 이렇게 아무런 내 뭔가 돈을 쓰지 않고 이렇게 벌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시스템 자체가 온라인에 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없는 시스템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항상 귀에 딱지 않도록 저는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유튜브를 꼭 해보십시오.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흐름이 하나 있어요. 자, 예전처럼 그냥 예전에 우리가 보면 소위 이제 뭐 강사분들 그분들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이 그냥 어줍지 않게 아는 걸로 주저주저 얘기를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근데 지금 유튜브가 좋은 게 뭐냐면 갈수록 이제 유튜브는 뭐 많은 방향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문화일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의사를 의료를 취재하는 기자가 의사의 일들을 잘 알겠어요? 아니면 실제 의사가 잘 알겠어요? 말할 거 없는 거예요. 자, 유튜브에 트래커 많잖아요. 트래커 분들, 대형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대형 트럭의 트래커의 그 일에 잘 아시겠어요? 아니면 그걸 취재하는 무슨 운송 관련 신문의 기자들이 잘 알겠어요?
분명한 거예요. 두 말할 거 없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근데 그런 분들의 정보들이 우리 개인들에게 전달되지 못했어요. 그런 정보를 전문적인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트랙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트래커 분들한테 채널에 가서 혹시 이런 거 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 정도 해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로 진짜 그걸 오늘 일을 하고 있는 그분에게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 의사 관련 그 유튜브 채널도 요즘에는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문적인 전문가가 그 일을 실제 지금 하고 있는 현업의 전문가가 바로 라이브한 정보를 바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런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 발로 뛰고 해서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정보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정보를 얻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이나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분야 있잖아요. 그 분야에 유튜브를 운영해 보시는 건 저는 추천드려요. 왜? 그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정보 점점 많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몇 단계 몇 단계 몇 단계 거쳐서 오는 그런 정보를 접하기 싫고 유튜브에서 그냥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바로 물어볼 수 있고 뭘 알아볼 수 있고 그 사람이 그 일이 현재가 어떤지를 알려주니까 그런 정보를 두고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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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되지도 않은 정보 알고 싶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반대로 본다면 유튜브는 갈수록 더 정보가 세분화되고 아주 세밀화 그러니까 지엽적인 부분까지 막 파고들 거예요. 그래야지 더 사람들이 아 여기 자세한 정보가 있다라고 하고 관심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막 말로만 이렇게 대충 알면서 떠드는 그런 사람들은 갈수록 좀 걸러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뭔가 저의 블루오션을 찾아야 돼요. 지금처럼 어죽게 떠죽게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하면 분명히 안 돼요. 이건 안 되고 어떤 내가 하는 일을 하기에는 근데 좀 특이한 일이라서 그걸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돼요. 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어설프게 머물러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어버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느낀 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유튜브 적금. 와 진짜예요. 유튜브 적금. 사실 지금 1억을 넣어놓으면 이자가 얼마예요? 뭐 능력 잡아서 한 3% 주는데도 사실 없죠. 거의 1억을 딱 1년만 딱 해서 3% 주는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3%를 잡아도 얼마예요? 1억에 3%가 얼마죠? 그러니까 300을 1년 이자로 주는 것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지금 유튜브에 제가 지금 어떠냐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3월 19일에 만들었고 2018년 올해 3월 19일에 만들었고 본격적으로 한 건 한 4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영상은 749개 물론 전문적으로 잘 운영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무식하게 많이 올리는 형태지만 여튼 정보를 동영상을 749개 올렸는데 그렇게 돈이 뭐 많이 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유튜브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떤 신기한 점을 제가 발견했냐면 영상을 많이 올려놓잖아요. 영상을 많이 올리면 얘들에서 조금씩 수입이 조금씩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0.1라도 상관없어요. 계속 여기에서 뭐 조회수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그게 다 수익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이게 적금이랑 비슷한 거예요. 영상을 많이 열심히 부지런히 올려놓으면 거기에서 조금씩 수입이 다 나오는 거예요. 와 진짜 이 시스템이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영상만 찍고 올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 다른 걱정할 필요 없고 돈 걱정할 필요 없고 뭐 어떤 거 만들지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부분들도 그냥 많이 찍고 많이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많이 보든 적게 보든 상관없어요. 물론 많이 보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시간 대비 노력 대비 뭐 금전적인 투자 대비해서 적게 드리고 많이 보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영상 올리는 거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시간 쓰는 건 하지만 어차피 저 그거 아니면 뭐 게임하거나 놀거나 인터넷하거나 커뮤니티하거나 뭐야 쓸데없는 시간 낭비할 건데 그런 시간에 이렇게 영상 그냥 돈 들이지 않고도 찍을 수 있잖아요. 찍고 이걸 올렸는데 이런 작은 것들 하나가 영상을 올려놓으면 조금씩 다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와 진짜 유튜브 시스템이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이제 영상 처음 올라갔을 때는 잘 몰랐는데 첫째 날에 뭐
뭐 1달러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던 영상들이 그 다음날 또한 1달러, 2달러 올라가 있고, 그 다음날 어제 보면 또 2달러 이 정도가 올라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 물론 어느 정도 시점부터 해서 진짜 아무에게도 노출이 되지 않으면 광고가 생명이 다하겠지만, 웬만큼만 되는, 노출이 되는 거면 계속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개 영상을 올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월 1,000만 원의 수익, 광고 수익이 나온다면, 그런 걸 만약에 1,000개 올려놨다 그러면 1억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1,000만 원이 나오는 정도가 계속 쭉쭉쭉쭉쭉쭉 유지가 된다면, 만약에 그걸 한 10배로 올려놓으면 1억이 나오는 수입이 쭉쭉쭉쭉쭉쭉쭉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진짜 이건 노력, 시간 많이 투입해서 열심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제로섬이랑, 뭐랄까, 이게 제로섬이라고 해도 되나? 제로섬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 영상에서 수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1일에서 30일 기준이라고 한다면, 30일에는 나의 노력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지불을 받고 끝나는 거예요. 영, 리셋, 끝! 그러면 그 다음 달 1일에는 나의 노력에 대한 수입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다음 달 1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0이 되는 거죠. 나의 노력이, 아, 물론 뭐 예전에 뭐 일해왔던 거, 뭐 퇴직연금 이런 거 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계속 하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월급이 말일에 받는 건데, 그 다음 달 1일에 내가 일을 하지 않고 그만둬버리면 어떻게 되죠? 0이 돼요. 근데 유튜브는 어떠냐면, 내가 영상을 100개, 1000개, 만개 올려놓고 여기에서 월 1,000만 원의 수익이, 광고 수익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이번 달에 애드센스 수입이 다 정산이 되고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달 첫날에 내가 이제 영상을 안 올렸어. 그러면 0이 되냐?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게 1,000만 원의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무섭죠? 무섭죠? 와, 나 이거 경험하면서 나 유튜브 전업해볼까? 이 생각이 지금 들어요. 아, 그래서 보면 아이템 좋은 거막 계속 지르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건 진짜 컨텐츠만 쌓으면 계속 수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수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와, 그걸 보면서, 이거 진짜 전업해도 되겠다. 전업해도 되겠다. 직업이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는 거랑은 이게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사업이라는 개념이랑은 또 달라요. 장사, 자영업이라는 개념이랑도 달라요. 이게 솔직히 뭘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느끼면서. 뭔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확 와닿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노동, 일, 돈을 버는 일은 내가 노력을 하거나 돈을 투입을 하고 그 돈을 투입을 하는 것 혹은 내 노동력 혹은 뭔가가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고 그게 계속 돌아가게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계속 일을 하거나 뭔가를 해야지 되는데 유튜브는 그게 아니에요. 영상을 잘 만들어서 많이 올려놓고 거기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막월 500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한 달을 놀아도 500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한 3, 400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돼요. 지금 추정치로 본다면. 그러니까 내가 계속 뭘 하지 않아도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계속 일을 해서 돈을 많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은, 뭐랄까,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복리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느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기존에 우리 사회에서는 돈을 버는 어떤 시스템에서 여러분도 자영업 많이 해봤고 저도 자영업을 정말 많이 해봤지만 이런 일이 없어요. 이런 일이 없어요. 저는 지금 너무 놀라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에. 이런 구조의 일 자체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때려 붓거나 만약에 오토로 가게를 돌린다고 치죠. 사실 비슷하게 따져볼 수 있는 게 편의점 오토, PC방 오토예요. 진짜 돈 많이 써서 오토로 돌리면 돼요. 근데 오토로 돌려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 나오려면, 편의점 기준으로 1,000만 원 나오려면 거의 한 4억 때려 부어야 돼요.
좋은 목 좋은 위치에 좀 넓게 괜찮게 해서 로또도 어떻게든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담배권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해서 해야지 뭐 내가 오토로 돌릴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월 1,000만 원 정도가 따박따박 나 쪽으로 통장이 꼽혀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런 건 일단 기본적으로 5억이라는 5-6억 이상의 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안 될 확률도 높아요. 안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죠. 뭐 위험 부담도 있고 그 다음 신경 써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유튜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사람들이 잘 봐주는, 관심 가지는 얘기, 영상 잘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그냥 거기에서 계속 수입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오토처럼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익이 내가 계속 그냥 그러면 일을 하잖아요. 그럼 복리처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서 제가 돈을 버는 것 중에서 이런 일이 단언컨대 없다라고 봐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도 돈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진짜 더럽게도 벌어보고 이렇게도 벌어보고 많이 했지만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저는 지금 솔직히 2일차, 3일차 넘어가면서 너무 놀라고 있어요. 유튜브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놀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와닿게 얘기를 하지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다른 일에서도 돈을 버는 게 있지만 뭐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 있지만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이 유튜브를 전업으로 해볼까 계속 이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왜? 이런 좋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 사회에는 기존에는 없었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성세대들, 늙은 사람들, 기자들이 무슨 유튜브를 미래의 희망으로 꿈꾸는 사람들이 되게 한심하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다른 건데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유튜브의 수익 구조는 우리 사회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수익 구조보다 굉장히 좋은 구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걸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유튜브에 미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은 아유, BJ를 뭘 미래로 꿈꾸냐, 유튜브를 뭘 미래로 꿈꾸냐, 뭐 저걸로 돈을 번다고 꿈꾸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왜? 기존에 돈을 벌던 그 시스템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3일차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구조예요. 제가 진짜 간절하게 얘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꼭 유튜브를 하시고 특히 수익 구조를 낼도록 뭐 어떻게든 1,500명, 2,000명 넘기고 4,000명 넘겨서 유튜브에 광고 승인을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놀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유튜브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수익 구조를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이 지금 계속 들어요. 의문이 드는 동시에 나는 유튜브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진짜 이거 경험하면 놀라실 거예요. 솔직히 이걸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비아냥거리고 아유 저 어린 애들이 유튜브를 미래의 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나랑 꼬라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여기에 저는 솔직히 지금 너무 놀라서 뭔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어떤 전혀 다른 형태예요. 이게 전혀 다른 형태인데 여튼 놀라워요. 진짜 놀라워요. 매일 경험하면서 놀라고 있어요. 유튜브는 진짜 신이에요. 신. 기존에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로 돈을 벌 수 있는 전혀 새로운 방법을 얘들이 지금 만들어줬어요. 특히 돈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들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노동이나 시간을 투입하는 것 대비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만약에 우리가 그 노동이나 시간을 아니면 뭐 돈을 투자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아니면 재료에 수렴하는 게 우리 기존의 우리 사회의 어떤 경제 시스템이었는데 여기에는 내가 더 이상 돈이나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수익이 계속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은 우리 사회에 없었어요. 기존에는 없었어요.
단언컨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도 많은 진짜 밑바닥부터 해서 수많은 돈을 버는 걸 경험을 해봤지만 이런 걸 지금 처음 경험해봐요, 이런 구조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아니 이건, 아니 이게 어떻게 되지? 유튜버가 왜 나에게 돈을 계속 주는 거지? 근데 그게 제가 아까 지금 얘기 드린 포인트가 자꾸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오케이, 내가 오늘 가서 영상을 찍어와요. 찍어와서 이걸 편집해서 올려서 여기에서 수익이 나와요. 이건 우리 기존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해하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저도 이해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사실 일반적인 사회에서 그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돈, 시간, 노동 뭐 중에서 하나 여하튼 투입을 해서 거기에서 금전적으로 이득을 얻는 것, 이건 우리 기존의 사회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오늘 내가 스탑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영에 수렴해야 되는 거예요. 금전적인 것들이 영에 수렴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돈, 시간, 금전, 돈, 시간, 노력, 아 죄송합니다, 돈, 시간, 노동. 그러니까 오토로 돌리는 것조차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시간, 노동 중에서 뭔가는 들어가야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영에 수렴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유튜브는 내가 지금 오늘 영상 올리지 않고 내일 영상 올리지 않아도 지금 추세로 본다면 내일도 한 20달러의 수익을 줄 거고 모레도 20달러의 수익을 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내가 올려놨던 영상을 통해서 거기에서 계속 수입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내일, 모레, 글피, 돈, 시간, 노동 아무것도 투입하지 않아도, 난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자고만 있어도 유튜브는 계속 수익을 내준다는 구조예요. 이건 굉장히 새로운 혁신적인 시스템이에요. 전 솔직히 이런 걸 처음 경험해봐요. 돈 많이 만져봤는데 솔직히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기존에 없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유튜버를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 맞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지금 정확하게 좋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당장 하세요. 하지 않는 사람들, 제 얘기 들었죠? 이해를 하셨다면 유튜브를 하셔야 돼요. 유튜브를 하셔야 돼요.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유튜브는 미래다. 내가 지금 여자면 저 지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이 정도로 지금 흥분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자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여자면 뭐 성형수술, 뭐 외모가 뭐 괜찮아서 뭐 여튼 모르겠어요. 저는 바로 비키니 입고 방송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 어떻게라도 보시라고, 구독자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보는 사람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저 비키니 입고, 진짜 섹시한 거의 끈에 가까운 비키니 입고 저는 방송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봐주기만 하면 돼요. 영상을 그렇게라도 올리기만 하면 그게 하나만 올려놓으면 그게 나중에 계속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올려놓은 영상이 10개, 100개, 1000개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수입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내가 비키니 입고 팬티만 입고 남자들이 미쳐서 그냥 무조건 보도록 영상을 만들고 그 영상으로 한 100개, 1000개만 올려놓잖아요. 그 다음에는 해외여행 가도 돼요. 세계 일주 한 2년, 3년 해도 돼요. 왜? 그 영상에서 계속 수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예를 들었는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찾아볼 수 있는 것들, 시간이 지나도 불변하지 않는 것들, 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지금 어마어마한 기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컨텐츠, 반대로 말하면 시간이 가버리면 상대적으로 유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컨텐츠는 현재 유튜브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자, 성적인 거. 성적인 건 50년이 흐르든 100년이 흐르든 남자들이 보고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고 성적으로 흥분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때 여자 몸이 뭐 변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고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는 그 컨텐츠를 만들, 그게 어떤 덴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그걸 열심히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찾으시면 돼요.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만들도록 노력할 거예요. 왜? 그게 몇십 년 동안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남자라면 진짜 잘생긴 마스크면 되겠죠. 근데 나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건 0.0000 불가능에 가까운 거고, 결국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식욕, 성욕, 수면욕인데, 수면욕, 식욕은 어쩔 수 없죠. 근데 유튜브에 보면 먹방 많잖아요. 사실 그것도 전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하면 괜찮다고 봐요. 진짜 아, 옛날 사람 이런 거 먹었구나. 그리고 10년 뒤에도 볼 거 아니에요. 먹방은. 와, 저게 저렇게 생겼고, 아, 저 때는 저런 식으로 나왔구나.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먹는 건 어차피 똑같아요. 막 소리 내서 쭉쭉쭉 먹으면 사람들,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식욕이 땡기는 거. 그건 그냥 본능이에요. 그게 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간다고 해서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만약에 70년대, 60년대 먹방 찍은 거 만약에 있다면 우린 재미있게 볼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죠. 자, 또 다른 걸로 뭐죠? 성욕. 제가 아까 비키니 입고 방송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성욕 역시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섹시함, 이건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으니까 이걸 만약에 컨텐츠로 만들어서 그 성욕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끌리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도 만약에 100개, 1000개 만들어 놓으면 그건 몇십 년 뒤에, 몇 년, 몇십 년 앞으로 유튜브를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익을 줄 거라는 거죠. 와, 지금 생각을 하니까 나는 왜 여자로 안 태어났을까라는 너무나 아쉬움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튼 진짜 유튜브의 세상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진짜 놀라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간절하게 얘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지금 바로 찍어서 올리면 그게 바로 유튜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바로 시작을 해보세요. 유튜브의 세상, 저는 단언컨대 전혀 새로운 혁신적인 미래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존의 돈을 버는 그 방식으로는 절대 이해를 못하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에요, 지금. 솔직히 너무 놀라워요. 지금 다른 데 돈을 버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그거 접어버리고 지금 유튜브를 전업을 해볼까? 그 생각이 들 정도예요. 감사합니다.